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제가 송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우리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려 요동 성문까지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인 바람길에서 가보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다윗은 자기 장막에 둡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그런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또한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의 과정과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버티기 힘든 큰 역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결국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한 배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런 교훈만 있을까? 단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정도 어떤 버거운 일을 이겨내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내가 이기는 뭐 그 정도의 목적만을 가지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보다 더 본질적인 교훈은 없을까?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송년 메시지로 준비를 했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단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내용만 있지 않고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다윗에게 있고 또한 그 내용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보다 더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2018년 마지막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윗이라면 골리앗은 누구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문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본질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란 어떤 존재인가?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의미로 그의 인생에 다가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일단 넘어야 할 엄청난 장애물이었죠. 그의 연단이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가 약관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한 20세, 한 19세, 20세 정도의 그 지금 고3 정도 그런 나이 때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단한 큰 연단의 장애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었죠. 그렇죠? 골리앗을 만약 이긴다면 물론 우리는 스토리를 알죠. 이겼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큰 산이었지만 저 사람을 내가 만약 무찌른다면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죠. 사실 이 다윗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원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요셉은 야곱의 거의 막내 아들 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은.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매우 거의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장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위를 주기 위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사무엘 앞에 대령을 하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챘어요. 여덟 명의 아들이 물론 많긴 하지만 뭐 요즘에 한두 명 나으니까 많긴 하지만 여덟 명이 누가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딱 보면 한 놈이 비네? 어디 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새는 그거를 몰랐어요. 당연히 안중이 없었죠. 그만큼 별로 그렇게 존재 가치가 미미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낱 이 목동이었죠. 그냥 이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죠.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의 키가 무려 2m 90cm.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섯 규빗 한 뼘이랍니다. 키가. 이 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45cm가 돼요. 그러니까 여섯 규빗이니까 대략 2m 70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뼘, 이 한 뼘이 한 20cm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2m 90cm. 그러니까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의 뭐 요즘에도 보기 힘든 거인이죠.
그러니까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그가 입었던 갑옷이 5,000세겔, 놋 5,000세겔의 무게입니다. 5,000세겔의 무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60kg. 60kg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그의 창의 무게가 600세겔, 즉 10kg 정도. 그러니까 도합 한 70kg 되는 그런 무게를 몸에 지니고 싸움터에 나가서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블레셋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무게를 이렇게 몸에 들고서 싸우는 거죠. 저 같으니까 제가 70kg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 보네. 좀 더 나가긴 하죠. 그러면 뭐 정확하게 70kg 한 우리 뭐 방집사님이나 남집사님 정도, 그 정도를 들고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힘이 장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싸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다윗은 이겼어요. 그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서 이 돌멩이로 그의 이마를 쳐서 죽이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목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목동은, 목자는 이렇게 자신이 지키는 양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호신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처럼 요즘 말로 이렇게 뭐 힘도 없고 나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우 용맹한 그런 사람이 목자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블레셋 용장, 영웅, 민족의 지도자로는 와는 비교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그러한 장애물을 딛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며 국가의 지도자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 그래요.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 일대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막 배알이 꼬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죽음을 무릅쓰고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후 10년 뒤, 그의 나이 30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등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절체절명의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골리앗은 넘어야 할 큰 산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가 그렇게 됐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의 본성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뭔가 모를 어떤 감정이 물컥물컥 일어나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의미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의미 있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이 갑주는 이 웨폰, 어떤 무기를 의미한 갑옷과 무기죠. 아까 말했던 그 무게 나가는 그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둔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길 때의 장면은 우리가 읽어서 확인했듯이 매우 극적인 또한 멋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을 이겼지만 이기고 나서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본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랑. 그러니까 보세요.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레슬링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아, 내가 금메달 딴 것은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친구들이 도와줬고 코치가 도와주고 많은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간이기에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한 거야. 집에 그 트로피와 메달을 보면서 그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의 갑주를 자신의 장막, 자신의 집에 놓으면서 그는 묘한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만,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죠. 늘 기도를 했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그 마음속에서 물컹물컹 일어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결국 골리앗을 이겼지만 또 다른 골리앗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죠. 그 골리앗은 앞에 보이는 광야에서 만난 싸움터에서 만난 골리앗과는 다르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골리앗은. 근데 엄연히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골리앗. 자신의 욕망, 자신을 사랑하려는 자기 자랑의 욕망.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괴물의 심연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괴물의 심연도 자신을 바라보기에 언젠간 나도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래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니체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골리앗을 싸웠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골리앗, 보이지 않는 골리앗, 그 죄의 욕망으로서의 골리앗이 자기 마음에 꿈틀거리는 거죠. 왕이 되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욕망 덩어리로서 이제 그 권력과 권위를 자신의 영유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 단초가 바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생겨난 첫 시발점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이 골리앗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다윗의 인생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했던 상황을 언제로 그가 피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 그 전쟁터에서 만났던 골리앗을 떠오르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겼다는 것에서 그는 굉장한 쾌감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실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최고의 골리앗이라고 우리 설교로 말하면 가장 최고의 골리앗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를 언제로 그가 회상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바로 시편 51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야 그의 남편을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와서 그의 죄를 고발할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을 그는 이 글로 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전쟁터에서 만났던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죄된 본성의 골리앗.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괴로워했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진짜 누구냐? 전쟁터의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골리앗이에요. 그 자신이 골리앗이었어요. 그것을 시편 51편에서 그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지만 무수히 많은 원수들을 만났지만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경험도 했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의 큰 고난, 환경, 역경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 내가 진정으로 죄악 중에 출생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는 벌써 그때부터 죄인 덩어리였던 자신의 비참한 죄된 본성, 자기 욕망, 자신의 그 더러운 그 죄성,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뭘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온입니다. 이 쉐온은 아비규환과 같은 절망의 소용돌이를 의미해요. 그런 절망적인 소음을 의미해요. 이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예요. 이 보르는 구덩이, 무덤, 감옥이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란 뜻은 소망이 전혀 없는 아주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수렁은 웅덩이의 맨 밑바닥, 그러니까 어떠한 기초도 없는,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기초도 없는 암울한 상황, 불안한 상황, 이것을 바로 이 수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었다. 바로 이때가 다윗이 어느 때였겠습니까? 저는 이 40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저는 51편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이 51편과 40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배경과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요. 40편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51편 1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굉장히 유사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당신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뻐하느냐? 너의 상한 심령,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40편도 동일하고 51편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이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런 더러운 죄성,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 그런 것을 그제서 깨달았을 때 그가 가졌던 상황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곤고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가장 큰 골리앗, 자신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가 막힐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말이죠.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골리앗은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있어 어떤 왕위의 어떤 권한, 왕위의 어떤 일도 아닙니다. 가장 큰 골리앗은 자기 자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성, 그 본성, 그것이 바로 그에게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골리앗도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앞으로의 진로도 아닙니다. 입시도 아니고요, 배우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고 내 자신이 가장 버거운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할 골리앗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을 드는 이유는 시험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문제는 우리의 욕망 덩어리,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아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나 밖의 팩트가 아닙니다. 그 팩트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소위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어떤 사물을 보면 혹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물건을 보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루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고 혹하는 거라 이거죠. 그 루스트가 없으면 되죠. 그게 골리앗을 컨트롤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가방을 좋아하죠. 소위 백을 좋아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샤, 무슨 빗똥?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버버, 뭐도 좋아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욕망이 없어요.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사는 아내는 그 연애 때, 그러니까 20대 때 가방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 갖고 있었어요. 저랑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연애할 때 제가 다시금 이렇게 회귀시키기 위해서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골라봐. 네, 사줄게. 전도사 때. 근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 초과한 거예요. 엄청 쪽이 팔려갖고 그때 카드가 이상이 있나? 왜 그러지? 마그네틱이 나갔나? 근데 이게 안 돼. 한도 초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가의 그 MOM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 사줬어요. 되게 좋아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저한테. 역시 백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사모가 된 이후에 다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다 팔고 지금은 남아있진 않은데,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루스트가 있어요.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루스트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책에 대한, 저는 책의 매니아예요. 뭐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수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책만 보면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층에 책 누가 내놓잖아요. 전 다 가지고 와요. 어떤 것든. 근데 그것에 대한 욕망은 강하죠.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 4천 권이 있었거든요, 책이. 근데 여기 올 때 반을 다 버리고 주고 해서 제가 여기 가져온 건 2천 권을 가지고 왔고, 제가 있는 고 조금 지금 요 한 3년 4년 있었잖아요. 이때 한 500권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보니까 2,500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저는 그런 이게 욕망이 있어요. 이거를 좀 버려야 되는데, 다 이건 먼지만 쌓이는 건데 내가 왜 이걸 좋아할까?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루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벼운 예를 드렸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심각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음욕이었고 탐심이었고, 그래서 왕위를 동원하여 갖고 싶은 걸 다 갖고자 한. 그러니까 사실 다윗으로 보면은 왕위가 된 게 그에게는 불행한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전쟁터에 골리앗을 이긴 게 그에게는 불행의 시작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뭐 구속사적으로 왕위가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는 그냥 목동으로 살았던 것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제 말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왕이 됐잖아요. 결국에 그게 더 큰 골리앗을 배태시키는,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엄중한 욕망, 엄청난 거인의 그 골리앗,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이 51편에 가서야 발견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한 거죠. 아, 내가 죄 중에 잉태한 자구나라는 것을 이가 발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윗에게 찾을 수 있겠죠. 다윗이 발견한 것을 다윗이 어떻게 찾았는가? 시편 40편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7절을 잘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단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할까요? 이게 왕인데요. 이 가난과 궁핍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궁핍과 가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가난함을 깨닫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가난함을 깨닫는 것. 구약 신약 성경에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는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에요. 물질적 가난함의 헬라어 단어는 페나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페나스가 아니라 이 성경은 푸토코스.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성의 가난함, 즉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기 의존의 완전한 결여, 자기 의존의 완전한 결여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 그 구걸의 마음을 갖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단지 죄만 지을 뿐입니다. 나는 죄만 지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이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말하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자신이 진정한 죄악 덩어리임을 깨닫고 비로소 깨달은 어떤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골리앗을 이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방식이라고 하니까 좀 가벼운데 표현이. 원리이며 개념이 이겁니다. 우리에겐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2018년 골리앗과 잘 싸우셨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2019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골리앗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 궁핍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골리앗을 상정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골리앗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더 큰 골리앗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신이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골리앗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욕심, 죄의 본성,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가장 큰 골리앗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2019년 저는 이 싸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어떤 외부의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 마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혹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결국 넘어지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죠. 내 욕망이죠. 내 자존심이죠. 그것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나 자신을 사탄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예요. 내가 얼마나 내 욕망을 컨트롤하고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 죄성을 싸우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식의 외부적 골리앗을 이기려고 너무 싸우기보다 내 자신을 성찰하면 더 근원적인 문제인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며 분투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다윗과 골리앗. 결국 골리앗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골리앗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18년 또 2019년 어떤 골리앗과 싸워야 할지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너무 우리는 관대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피나게 자신의 영혼을 질책하시고 근데 질책한다는 표현 속에 너무 자존감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런 싸움을 통하여 도리어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 더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2019년 더 자신과 부단히 싸우시며 더 믿음의 길을 더 훌륭히 살아내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